13일 오후 KBS 창원홀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봉사원 천여 명이 모인 봉사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 만에 열린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최말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경남경영자총협회장, 장예순 대한적십자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진주지구 남강봉사회 정계선 봉사원이 적십자 봉사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회장,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봉사원 8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봉사원 대회 녹화부는 오는 30일 밤 9시 50분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가야방송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